전화를 걸려주시오. 주어! 전투 배치! 전투 배치! 국산 해상 유도무기 3총사인 해고. 해룡. 해성이 합동 전투탄 실사격 훈련에서 목표의 100% 명중했습니다. 우리군 육해공군은 5월 10일 동해 해상에서 합동 해상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는데요. 실전같이 진행된 관련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날 훈련에서는 적 응징태세 확립을 위해 우리군 육관의 천태궁 실사격과 해룡 해성도 함께 발사해 국산 해상 유도무기의 우수성도 확인했는데요. 육군과 공군의 대지유도탄 발사도 진행해 유도탄 실전 운용 능력 및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해상 유도무기인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인 해고, 전술함 대지 유도탄 해룡, 함대함 유도탄 해성원이 실사격 훈련에서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여 국산 유도무기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해군 1함대 사령관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은 적 도발에 대한 육해 공군 합동 전력의 합동성 강화와 응징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는데요. 훈련에는 광개토대왕함, 춘천함, 전북함, 홍대선함 등 해군 함정 10여 척과 P3 해상초계기와 링스 해상작전헬기, 육군 AH-64E 공격헬기, 공군 KF-16 전투기 등이 참가했습니다. 적의 공중 해상 지상 도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 육해 공군 합동전력은 대공대함 대지유도탄을 실사격하며 유도탄 운용 및 교전 능력을 강화하고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먼저 춘천함은 함정으로 접근하는 적의 항공기 및 유도탄 도발 상황을 가정한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적 항공기 및 유도탄을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가 춘천함에 고속으로 접근했고, 춘천함은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인 해공을 발사해 표적기를 격추했습니다. 춘천함에서 실시한 해공 실사격은 유도탄 전력화 이후 해군에서 최초로 실시됐으며, 한국형 전투체계 종합능력평가도 최초로 시범 적용돼 실사격 훈련의 의미를 더했는데요. 한국형 전투체계 종합능력평가는 함정의 전투체계 성능과 승조원 운용능력을 과학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춘천함은 한국형 전투체계 종합능력평가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에 대한 준비, 발사, 명중 단계별 전투능력을 확인했으며 분석한 평가자료는 향후 함정 승조원 교육훈련과 교리 발전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광개토대왕함과 홍대선함은 적수상함의 해상 도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광개토대왕함은 적수상함을 모사한 해상표적에 함대함 유도탄인 하푼을 발사했으며 홍대선함도 함대함 유도탄인 해성원을 발사하여 표적을 명중시켰습니다. 전북함은 적지상 표적을 가정한 해상 특정 목표점을 향해 전술함 대지유도탄인 해룡을 발사해 명중시켰습니다. 이날 육군 공격헬기가 발사한 헬파이어와 공군 전투기가 발사한 매버릭도 적지상 도발 세력을 가정한 해상 표적을 명중시켰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천민기중령 춘천함장은 이번 실사격 훈련을 통해 실제 유도탄 운용 및 교전 능력을 검증했으며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도록 확고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우리군 육해공군이 5월 10일 동해 해상에서 진행한 실전 같은 합동 해상 전투탄 실사격 훈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국토 방위에 땀 흘리고 있는 모든 장병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True! 전투 배치!